최근 들어 매일같이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야채류 등의 식품 물가의 고공행진. 돈 10만 원을 들고 대형마트에 갔다 오더라도 시장 볼 것이 없다고 푸념을 하는 대한민국 주부들. 하지만 이런 힘든 소비경제에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형마트, 편의점은 자체 개발한 PB 브랜드, PL 상품을 시장에 제안을 합니다. 과연 이 PB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에게 마냥 긍정적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PB 2.0 세상과 유통 선진국의 상품 개발 전략 1편입니다. 총 3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합리적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라고 하는 PB 상품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 리테일 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 내 식품군, 비식품군의 PB 상품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식품군의 PB 상품 카테고리의 성장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어느 상품 하나를 집어 들었다면 그것이 PB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인지 MB 내셔널 브랜드 제품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누가 기획했느냐, 누가 생산했느냐, 누구의 상표를 붙여 파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판매하는가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PB 제품에 대입시킨다면 유통기업의 기획에 따라서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유통기업의 상표가 부착돼서 해당 유통 점포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마트는 피코크, 롯데마트는 통큰, GS25는 유어스 같은 유통기업 브랜드 상표를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PB는 가성비 좋은 MB 제품의 대체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PB 제품이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값도 싸면서 품질도 좋은 PB가 주류였다면 이제는 일부 PB 제품이 MB 제품보다 품질이 좋으면서 가격도 비싼 프리미엄급 PB 상품, PB 제품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마켓컬리의 PB 브랜드인 컬리스입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요, 기존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위주의 PB 제품이 탄생했다면, 최근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이 PB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쿠팡, 배달의 민족, 무신사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PB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런 흐름은 2020년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PB 제품이 넘쳐나면 소비자에게 이로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제가 늘 주장했듯이요, 이 모든 사물에는 빛과 그림자가 병존한다는 점이죠. PB 2.0 세상이 빛과 그림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대형 유통업체의 PB 시장이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PB 상품의 생산 판매가 확대되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둘다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자체 상품 확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요, 유통 점포의 경우 PB 매출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점포의 매출액이 평균 2,230만 원이 증가하고요. 유통 이익은 270만 원에서 900만 원 가까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조업체는요,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제조 대기업의 경우 PB 매출 비중이 1%포인트가 증가할 때 기업 매출액이 약 11억 원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납품 제조업체 1000곳을 면접 조사한 결과 PB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서 기업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PB 상품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PB와 경쟁하게 된 자사 MB 상품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위 자기 잠식 효과 또는 제살 깎아먹기 효과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BB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BB 상품이 다양하면 할수록 가격만 낮춘 그저 그런 제품이 넘쳐날지도 모릅니다. BB 상품을 제조 대기업이 수주해서 생산하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가팔라질 우려도 생깁니다. 제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허리가 휘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네 중소기업, 중소 제조업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BB 제품을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제조업체, 제조 품목이 독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 휴무제를 시행했듯이 어느 품목, 어느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유통구단 김용호의 PB 2.0 세상과 유통선진국의 상품개발 전략 1부였습니다. 다음번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